그분들하고 식사하러 간 자리입니다. 한 분이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식은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저희 쪽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몸이 경직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주물러 드렸고요. 다른 옆에 분도 오셨는데 그분은 기도 확보하면서 같이 응급처치를 했는데 그 호흡도 없어지시고 맥도 없어지셔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슴 압박하기 전에는 그 옆에 분한테 119에 신고를 좀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좀 5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정말 기포 쭉 쓰러지신 분이 깨어나시니까 그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바로 병원에 이송돼가지고 치료받고 지금 괜찮으십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찾아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저하고 만나고. 제가 뭐 경찰관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고 여느 일반 시민이더라도 누구라도 나서가지고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